전 소방대 파이어로봇 도시에 퍼지는 목소리 메가시티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멈출 수 없어 파이어로봇 파워 온 불길을 헤쳐라 피닉 높이 날아라 가루 대지를 뒤흔들어라 우트니 파이어로봇 파워 온 렛츠 고 평화를 위해서 절대 우리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Let's go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의를 위해서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에게 내가 있어 강철 소방대 파이어 친구들 나 안 보여요? 보이죠? 하 반가워요 자 나 주인공 이안이 주인공 등장이라고 외치면서 나오면 친구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주인공 등장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다시 나올게요 자 주인공 등장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후차차 후아 이야 아? 먼저 훈련하러 간다더니 야 너 그 말을 믿었다고? 선아야 너 이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야 내가 뭐 어디가 뭐 아 얘들아 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훈련하기 전에 몸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 몸 풀기 모든 대원들은 지금 즉시 훈련장으로 모이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어로봇의 첫 번째 임무는 무조건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 그래, 맞아. 좋아. 그럼 오늘도 열심히 훈련해 보자고. 좋아. 내가 너희들 몫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 좋아. 자랑스런 소방관의 아들 용감한 피닉스 메가시티 시민들의 안전. 께서 말씀하셨지 소중한 모든 것들을 지켜내라고 어디서나 나타난 메가시티 지켜내리 강철 소방대 우리 파이어로봇 새로운 영웅 파이어로봇 파워 메가시티 슈퍼영웅 우리 파이어로봇 파이어로봇 대원들, 들리는가? 메가시티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금이 바로 바이오로봇 대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바이오로봇 출동! 이봐 꼬맹이들, 그럴 시간에 소화기라도 들지 그래. 소화기? 아니 우리도 저 불을 끄란 말이에요 지금? 이봐 또! 너 방금 나한테 너라고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무서워. 얘는 가만히 있어봐 좀. 내가 하는 거 봐봐. 알겠어. 이봐 당신! 당신 이거 아주 갈수록 과관이구만. 이것도 아닌가 봐. 무서워. 아니 보안이 그쪽에서 불을 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불을 꺼야 되지? 맞아.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이 불을 끄는 게 먼저 아닐까? 잠깐 불길이 더 커지고 있어. 나 무서워. 아유 뭐가 무섭다 그래 자꾸. 저 시꺼먼 괴물. 뭐 시꺼먼 괴물 잘 들어라. 내 이름은 마그마 X. 안 되겠다. 자, 어서 빨리 꺼. 알겠어. 예. 그러니까 소화기 사용법이 먼저 안전핀을 뽑고 그다음에 호수를 불길로 향한다. 그리고 멋지게 발사. 파이어. 뭐야 불이 꺼졌다 살았다. 불을 껐어. 야 찬란아 봤지 이야 이렇게 내가 한 번에 싹 껐다니까. 어때 아 그러게. 야 네가 진짜 딱 봤었어야 돼. 내가 안전핀을 딱 벗고 소화기를 쫙 불 방향으로 한 다음에 거품을 퐁퐁퐁퐁퐁퐁퐁퐁 쐈더니 그냥 불길이 싹 사라지는데. 이야 내가 나를 봐도 멋지더라. 나한테 반한 것 같아. 그러게 너 진짜 멋있더라 그 시꺼먼 괴물하고. 그 시꺼먼 맞다 마그마 마그마 X 어디 갔지? 갔어 아까. 갔어? 친구들 마그마 X 봤어요? 갔어요? 어디로요? 저기로요? 고마워요. 자 안되겠다. 우리도 마그마 X를 따라서 가자. 가자고? 어딜? 아이 마그맥스한테. 마그맥스 완전 멋지잖아. 이제 나 마그맥스 따라다닐 거야. 그러니까 가야지. 근데 나는 왜? 아 얘가 진짜. 야 너랑 나랑은 단짝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자 유치 찰런 합체 가자. 마그마 X님에게로 고고고고고고고.
자, 출동! 자, 주인공 등장! 아이고, 못 말린다 진짜. 어? 어? 이상한데? 얘들아, 도착했니? 당연하지! 내가 제일 빨리 왔다고. 나도 곧 도착해. 아니야 아니야, 올 필요 없어. 이 피니스님이 있는데 뭐하러 너까지 오냐? 아, 나도 돼. 태우, 상황이 어떤지 빨리 설명해줘. 아, 그게 좀 이상한데? 뭐가? 어, 정말이네? 뭐가 어떻길래 그래? 어서 말해줘. 아, 화재가 이미 진압됐어. 벌써? 어, 소방차가 온 흔적도 없는데 불이 벌써 꺼져버렸어. 아, 마리 팀장님. 그래, 이카로스. 보고 계시죠? 그래, 나도 확인하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걸. 혹시 이 피니스님이 오는 걸 알고 불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닐까요? 일단 허큘리스는 본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피닉스와 이카로스는 현장의 목격자들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만 전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준다? 불로써 불을 끈다. 난 역시 천재야. 나는야 마그마 X. 앞으로 해도 마그마, 뒤로 해도 마그마. 아, 잠깐만. 어, 야야, 맞게 온 것 같다.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멋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게. 그러지. 춤도 되게 이상하게 꿰치네. 누구냐? 오자, 숨어, 숨어, 숨어. 다 숨은 거냐? 그냥 나오는 게 좋을 텐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직접 찾는 수밖에. 어디 보자. 너무 꽁꽁 숨어서 찾을 수가 없구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찾기 전에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내 손에 잡히면 아주 혼쭐을 내줄 거거든. 여기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아니, 너희들은 아까 그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따라왔어요. 날 따라왔다? 네, 제가 따라가자고 했어요. 이 배신자가 이거 날 왜 따라왔지? 아니, 멋있어가지고요. 이 배신자, 그거 내가 한 소리 아니야?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어디서 자꾸 내가 생각했다고. 이 말도 안 되고 진짜. 그만! 내가 멋있는 건 나도 잘 알아. 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교복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혹시 너희들 세나란 아이를 알고 있나? 어? 세나요? 정세나? 그래! 정세나! 파랑머리 정세나! 저랑 같은 반이에요! 야, 너만 같은 반이냐? 저도 같은 반이에요. 좋았어! 자, 이 편지를 정세나에게 꼭 전해줘라. 네. 그럼 또 보자고. 또 보자고. 오. 어휴, 참. 아, 이상하긴 한데. 아, 유치야, 가자. 하, 그러시든지. 근데 찰나나, 나는 지금 기분이 참 나쁘네. 어? 아니, 내 단짝 친구가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하다니 말이야. 아, 미안하다. 오호, 글쎄 내가 이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 이해한다. 노려고. 대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유, 어디 쓸모가. 근데 유치야,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마그마엑스는 최첨단 로봇이잖아. 그치? 근데 요즘 세상에 문자도 아니고 까똑도 아니고, 어? 어떻게 쪽지를 전해주냐? 어? 그건 그러네? 응. 아니, 요새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면 되는데. 응. 아, 이 쪽지? 아, 쪽지라니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 그리고 유치야. 어. 난 말이지. 어. 정세나가 정말 무섭거든? 정세나? 근데 어떻게 이 쪽지를 전해줘?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정산아는 너무 무서워. 정산아 옆에만 가면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바람이 쌩쌩 부는지. 추웠다고. 추워. 지금 추워.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어떡해. 정산아다. 어디. 몰라 나 무서워.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할 말 없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집에 가서 꼭 혼자 봐라. 집에 가서 꼭 혼자 봐라. 또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닥터 K의 마그마엑스가 불을 껐다고? 그것도 메가시티를 위해서? 아직도 그 얘기 중이야? 아이 세나야 네가 좀 설명 좀 해봐. 네 말은 좀 들을 것 같은데. 글쎄 난 거기에 있던 게 아니니까. 거봐 세나도 네 말이 틀렸대잖아. 아니 내 말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야 세나야 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악당이 갑자기 착해진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야 그렇게 네 맘대로 생각할 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봤다는데.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볼게. 네 팀장님. 지금 상황에선 닥터 K와 마그마 X가 악당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현장을 목격한 우리 친구들의 말은 사실일 테니까. 확실한 건 불이 났고 그 불을 닥터 K의 마그마 X가 껐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데 그 현장엔 너희들의 학교 친구인 유치하고 찬란이도 있었다고 하던데. 유치와 찬란! 왜 그랬었나요? 그게 사실은 아까 그 아이들이 이걸 줬거든요. 어? 집에 가서 혼자 보라면서. 뭐야. 너 좋아한다고 고백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팀장님! 아이 뭔데 그래. 내가 읽어볼게. 자, 잘들 있었나 파이어로보. 너무 오랜만이라 날 잊은 건 아니겠지? 나 닥터 K와 마그마엑스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뭐라고? 닥터 K? 잘들 있었나 파이어로보. 파이어! 뻔뻔하군. 여기로다니. 마리 팀장 오랜만이야. 환영 인사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편지를 그렇게 재미없게 읽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직접 말로 해주지. 얼마 전 그 화재 사건 말이야. 자칫하다간 도시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었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게을러진 거야 뭐야. 출동이 너무 늦잖아. 이 마그마 X가 없었으면 어쩔 뻔한 거야.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오케이. 내가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 너희들은 메가시티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말이야 난 더 이상 악역을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악역은 인기가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와 실력을 겨뤄보자. 지금 대결을 하자는 거야? 역시 마리 팀장 바로 그거야. 대결! 대결을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이 메가시티의 진짜 안전 지킴이를 가리는 거지. 닥터 K 당신 정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만 없으면 이 메가시티는 충분히 안전해! 아니야! 대결해! 뭐?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지만 너의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하지만 이번에 지면 영영 이 메가시티를 떠나야 될 거야. 야 이한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오케이! 지는 편은 이 메가시티를 영영 떠나는 거다. 안 가지. 자 대결은 3세판 두 판을 먼저 이기는 편이 승리하는 거다. 자 첫 번째 대결은 너희가 정해라. 왜? 아 그리고 대결이 뭔지 정해지면 그 너희 반에 그 파인애플 같은 애랑 포도같이 생긴 애들 있지. 걔네한테 얘기해주면 된다. 왜냐면 나의 충실한 부하들이거든. 그럼 또 보자고. 야, 이한, 응? 너 정말 대책 없는 애구나. 어쩌자고 덥석 제안을 받아들여. 왜들 그래? 뭐 무서워서 그래? 뭐가 문제야? 이기면 그만인데. 마리 팀장님, 이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대결은 피할 수 없어. 응? 자, 다들 준비하자. 역시 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아니, 이한. 너의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자, 모두 해산. 아이, 그... 아유... 아이, 야... 태, 야 나도 태, 모르겠다. 아유. 아, 아니 이기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아, 같이 가! 팀장님! 오늘은 우리 파이어로보와 닥터K의 첫 번째 대결이 이루어질 거예요. 친구들은 우리들을 많이 많이 응원해 줄 거죠? 좋아요. 그럼 응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파이어로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파워온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요? 파이어로보 파워온! 한 번 더! 파이어로보 파워온! 자, 한 번 더! 파이어로보 파워온! 아, 좋아요! 모두 멋있어요! 다들 모였나요? 아, 닥터K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겁쟁이들! 겁먹어서 안 올 거예요. 겁쟁... 우도록 자.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좋아요. 파이어로보 대 닥터K, 닥터K 대 파이어로보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응급 재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답을 먼저 맞춘 쪽이 이기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는 총 세 문제. 찬스는 각 팀별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찬스가 뭐죠? 찬스는 정말로 정답을 모르겠다 할 때는 여기 있는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대신 대답을 부탁할 수 있답니다. 각 팀당 딱 한 번씩만요. 아시겠죠? 네.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뭐야?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지금 집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실내에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네, 닥터케이 정답은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다니. 자, 일단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딱 들어가. 그 다음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맞지? 물건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봐, 그 가서 뭐 쿠션이나 베개 이런 것 좀 찾아와봐. 아, 그걸 지금 어떻게 구해요? 아, 맞아요. 그냥 틀렸다고 해요. 어차피 쟤네도 못해요. 그럴까? 그럼요. 난 베개나 쿠션이 없어. 난 못해. 그렇다면 정답의 기회는 파이어로봇 팀에게 주어집니다. 자, 친구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어로보 파워 온! 짠! 자, 이렇게 쿠션이나 방석 같은 푹신푹신한 걸로 머리를 보호한 다음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파이어로보 팀 정답입니다! 이로써 파이어로보 팀이 1점 앞서 나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아, 겁나 빠르네. 자, 일단 똑바로 딱 서. 그리고 초록불로 바뀌면은 어깨 쭉 펴고 걷는 거야. 도도하게 모델처럼. 땡! 그렇다면 다시 정답의 기회는 파이어로봇 팀에게 주어집니다. 이안, 네가 맞춰. 그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 뭐라고? 야, 태우야, 네가 맞춰. 야, 나 몰라. 찬스 쓸게요, 찬스. 네, 파이어로봇 팀 찬스를 사용합니다. 야, 이안, 찬스를 쓴다고? 야, 나만 믿어봐. 자, 친구들! 혹시 이거 정답 아는 친구 있어요? 어?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어디 저한테 얘기해 봐요. 그래요. 초록불이 켜지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핀 다음에 손을 번쩍 들고 천천히 건넌다. 아, 그렇다는데요? 파이어로봇팀 정답입니다. 자, 이로써 세 문제 중 총 두 문제를 파이어로봇팀 맞췄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로써 첫 번째 대결은 파이로봇 팀의 승리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는 두 번째 대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친구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모두 모두 고마워요. 야, 닥터 K, 마그마엑스 개발할 시간에 공부나 좀 하지 그랬냐? 기본기도 모르면서 박사는 무슨? 헹!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거든. 메가시티에 진짜 재난 상황이었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체력과 똑똑한 머리다. 그래서 준비한 나의 두 번째 대결, 건강한 몸과 똑똑한 머리 테스트다. 좋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 아무거나 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착각은 자유지. 그럼 또 보자고. 그럼 또 보자고. 또 보자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 덕분에 우리가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모두 모두 친구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우린 두 번째 대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두 번째 대결, 건강한 체력과 생각하는 힘이 모두 필요한데요. 대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팀의 각오 한 번씩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 뭐 그런 걸 들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이길 텐데. 자, 두 번째 게임 때 봤잖아. 나 주인공 이한님의 실력을. 잘 봤지.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도 모르는 이한의 실력을. 이한 가만히 좀 있어. 우리 팀 각오는 제가 말씀드리죠. 파이어로봇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망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파이어로봇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이길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닥터 K팀도 각오 한 말씀. 각오는 말이죠. 뭐 각오는 무슨. 난 항상 같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저번에 졌는데요. 아이 어리석은 녀석. 어? 사람이 미래를 봐야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맞아. 자. 잘 알겠습니다. 두 팀의 각오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대결 문제를 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다들 아는 것처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요. 맞아요. 대결 문제 나갑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을 모두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각 팀별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시되 대답을 하지 못하는 팀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물건 확인해 주세요. 네. 야, 요거 왠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웬일이냐? 너랑 나랑 생각이 같을 때도 있고. 야, 난 이한이 저렇게 자신만만하면 엄청 불안하단 말이야. 나도 그래. 좋았어. 이제 알았어.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파이어 로봇 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그럼 역시 시작은 나 주인공 이한이지. 자, 이건 체온계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의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체온을 재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야, 제가 진짜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다음은 닥터 케이티? 제가!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매번 손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찌찌찌 자 이렇게 비비고 열심히 비벼서 이렇게 하면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진대요. 이야, 역시 내 친구야.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파이로보팀? 아, 저는 이 손수건으로 좀 어려운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침이나 재채기는 갑자기 나오니까 이런 손수건을 들고 있다가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쩌나? 난 손수건이 없는데? 그럴 땐 말이죠. 옷 소매를 입에 갖다 대고 이렇게. 왜냐하면 콧물이나 침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게 하려고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또 닥터 K팀? 네네, 잠시만요. 자,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입니다. 자, 우리가 손에 이렇게 물건에 닿았거나 손잡이에 닿은 곳에 이렇게 분무기를 오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온으로 해놓고 칙칙칙칙 뿌려주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싹 사라진다는 말씀! 정말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파이어로보팀? 자, 이건 우리 친구들보다 어른들이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베개나 수건은 자주자주 빨아줘야 하죠. 특히 자가격리 중이거나 증상이 있던 사람이 사용한 베개, 수건, 식기들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설거지하는 것도 안 되고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안 돼요. 베개라니 생각지도 못했어.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다. 이제 슬슬 게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닥터 K팀 더 대답할 수 있나요? 무슨 소리?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럼. 자, 봐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거야? 다 코랑 입으로 전염이 되는 거다 이거야. 감기나 독감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주 쉬워. 코와 입을 막으면 되지. 뭘로? 요 마스크로. 어이, 찬란, 일로 와봐. 저요? 왜요? 아이, 오라면 그냥 와봐. 자, 이 마스크라고 해서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야. 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이용해야 돼. 비말 차단이 뭐야? 모르는데요. 하고 침을 뱉어도 이 침이 통과를 하지 못하는 마스크가 바로 이 비말 차단 마스크야. 자, 이렇게 턱이랑 볼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잘 감싸주고. 왜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지 마스크가? 얼굴이 큰 건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코. 여기 이거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요거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마스크를 완벽하게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틀렸다고 하고 싶지만 게임은 공정해야 하니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파이로보팀 더 대답할 수 있나요? 나 세나야, 빨리. 야, 이안, 너 태호, 나 이순서잖아. 너 차례야. 나. 대답. 그러니까 비누. 오, 비누. 네, 비누. 아, 예. 네. 아. 비누로. 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손에는 세균들이 많으니까 항상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네. 그러니까 비누를 이렇게
짜거나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비누를 문질문질 하면은 거품이 보글보글 나와요. 그러면은 내 손이 아이 깨끗해. 그러면 이제 비누방울 한번 후 불어주고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요. 그러면은 아이 상쾌. 하이어 로봇팀의 답변인 거죠. 아니 그럼, 그 저게 그 아니죠. 완벽한 답변이죠. 하! 파이어로보 파워 온! 네, 오늘 대결은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모두 이안 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두 번째 대결의 승자는 닥터 K팀입니다! 예! 왜? 아무래도 이안이 정말 모르는 것 같네요. 자, 이로써 현재 1대1인 상황인데요. 세 번째 대결은 어떤 걸로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대결은 제가 결정할게요. 지식도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대결은 메가시티의 재난 상황 극복하기! 좋아요. 재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쪽이 세 번째 대결의 승자가 되겠네요. 그럼 우린 여기서 끝내고요. 아직도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이안을 위해 깨끗한 손 씻기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상 큐!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강철 소방대 파이어러버 렛츠 고! 평화를 위해서 절대 우린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질병 파이어러버. 야호!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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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겼다. 잠깐. 아 왜? 아 참 재밌었는데. 철련아. 어? 또 이긴 건 아니지. 그런가? 그러네. 또 이긴 건 아니네. 그렇지. 오,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 이번에 또 이기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 뭔데 그래. 뭔데? 이카루스와 피닉스의 아이스건과 파이어건을 망가뜨리는 거야! 망가뜨려! 그럼 우리가 또 이기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이봐라 유치찰란! 너희들끼리만 즐거워서 되겠나?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다같이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뮤직 스타트! 이 기쁨을 참을 수 없다. 내가 승리했다. 차! 차! 내 상대가 될 순 없지로 꼬맹이 녀석들. 어떤 대결 어떤 상대라도 자신 있다. 내가 최강이다. 메가시티는 내가 지킨다. 처음부터 이길게 꼬맹이 녀석들. 잉 건네줄 거야. 마마라이즈니 너무 멋있어. 누구나 다 알잖아. 처음부터 이길게 꼬맹이 녀석들. 잉 니네 혼난다. 마마라이즈니 너무 멋있어. 잘 가라 파이어 로봇.
아. 세 번째 대결도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바이어로보의 X건과 피닉스건을 망가뜨리는 거죠. 뭐라고? 아니, 아유, 이렇게까지 감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대결은 정정 당당한 대결이란 말이다. 네? 안전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은 훨씬 더 엄격하고 정정 당당해야 한다. 아, 그래도 이겼잖아요. 맞아요, 이겼잖아요. 어리석은 녀석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사라져? 안 가면 내가 간다. 힝. 너무해. 우와, 이상해, 이상해. 찰나나, 찰나나. 어? 어, 나 기분 지금 되게 나빠졌어. 어, 나도. 그치? 안 되겠다. 우리가 닥터 K 버리자.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데. 우리가 마그마 X 닥터 K를 버리고 파이어 로봇을 돕는 거지. 오, 어떻게? 그건 이제 생각해 봐야지. 아무튼 따라와봐. 오케이. 자, 먼저 본부를 가보자. 본부. 오케이. 잠깐만. 뭐 하는 거지? 불 포장.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그래.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건 했는데. 아, 그거야 뭐 이제부터 천천히 생각하면 되지 뭐. 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아, 뭐 하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유치하고 찬란이지? 엑스건과 아이스건을 망가뜨린 친구들 맞지? 아, 죄송합니다. 너희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긴 한 거니? 아, 그럼요. 그래서 짜잔, 저희가 이걸 가져왔죠. 아니, 그건 네, 마그마 X 닥터 K의 풀파워. 이 풀파워만 없으면 마그마 X는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애들아, 예?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에? 안 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만 있으면 파이어로봇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거 얼른 제자리에 가져다 놔. 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가봤자 우리 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어렵게 네, 가지고 저희 왔는데. 저희 버림받았다고요. 그래? 네. 그럼 이리 줘. 내가 가져다 놓을게. 잠시만요. 이걸 그냥 주다니요. 안 되죠. 저기 찰나나. 아, 저기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아, 그지? 그냥 가자. 그래. 저기 안녕히 계세요. 아, 죽어가지. 잠깐만요. 저기. 저기? 왜 뭐?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뭐 아줌마? 저기 거기 안 서. 아, 진짜 저 녀석들 어쩌자고 저걸 훔친 거지? 풀파워 장치 없인 마그마 X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텐데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겠어. 얼른 가서 닥터 K에게 알려야겠어. 메가시티의 안전을 지킨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하라. 출동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어로보 파워 온!
쪽이야. 가고 있어. 아, 자, 자. 준비됐지? 그래. 자, 하나, 둘, 셋. 소화의 발사! 아, 이대원.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서 지원을 요청해. 그래야겠지. 우리는 부족해. 자, 어서 가자고. 드디어 마지막 대결의 날이 온 건가? 마그마 X?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화재 진압이 우선이지. 우리가 왔으니까 넌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시지. 어디 한번 보자고. 자, 이클라스 준비됐지? 어, 당연하지. 자, 간다. X건 발사. 아이스건 발사. X건 발사. 아이스건 발사. 허큘릭스 액션!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갈게. 어, 알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너희들은 비켜라. 이불은 내가 끈다. 우리 악당들과 손잡지 않아.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이 불을 끄는 게 뭔지 아닐까? 그건 그렇지만... 아, 피닉스! 마그마 엑스의 말이 맞아. 지금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잖아. 알았어.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잘 봐라, 꼬맹아. 마그마 X 풀 파워 업! 자, 뭐 하는 거야? 산을 다 태울 테니까. 어, 잠깐만. 친구들, 불을 끄려면 날 응원하라고. 대원들 들리니? 네. 아무래도 여기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친구들! 친구들도 보고 있죠? 그 어떤 때보다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이 파이어로버 파워 온! 하고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파이어로버 파워 온!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파이어로버 파워 온! 파이어! 와, 어, 불이 꺼졌어.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얘들아, 이쪽이야. 유치야, 나 보여? 나 찬란이야. 너 보여? 찬란이 보여. 아유, 아유, 나 죽을 뻔했네. 이제 우리 사는 거야. 우리 살았어. 다행이다. 이게 저기 구급차가 오고 있어. 곧 구급대가 도착할 거야. 어, 이카루스 고마워. 역시 파이어로버가 최고야. 고마워 이카루스. 어, 피닉스, 피닉스 고마운데 왜 이렇게 언제 시커매졌냐? 어? 마그마 있어? 아니 어떻게 여기? 꼴까닥. 이봐 유치 찬란, 너희들은 괜찮은가? 아, 다 들킨 건가? 아, 모르겠다. 꼴가닥. 너네 다 걸렸거든. 일어나시지. 어? 그치. 우리 들킨 건 맞지. 아니 저기, 어, 그러니까요. 저기요. 어, 어, 이거. 그거 가짜다. 에? 그거 가짜야. 자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또 모이면 내가 사고 쳤다고 할 테니까 난 이만. 잠깐! 메가시티 시민들도 당신이 악당이 아닌 걸 알아야지. 됐거든? 멋졌다, 마그마 X 그리고 닥터 K. 이제야 나를 인정하는 건가? 그래, 멋졌어. 하지만 세 번째 대결은 말이야! 세 번째 대결. 피닉스, 너란 녀석은 정말이지. 피닉스, 세 번째 대결은 우리가 진 거야. 이 불은 마그마 X가 다 끈 거야. 그래도 꼬맹이보단 이카루스가 좀 낫구만. 그리고 나 역시도 너희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이 불을 끌 수 없었을 거다. 그러므로 이 대결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다. 우리 모두의 승리? 승리? 이야! 자, 그리고 난 이제 진짜로 여기를 떠날 거야. 이제 메가시티 안전은 너희들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자, 그럼 정말로 굿바이! 잘 가! 얘들아, 굿바이! 잘 가! 잘 가! 굿바이! 굿바이! 얘들아, 수고했어. 정리된 대로 본부로 복귀하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싶네. 응? 모두 수고했다고. 그리고 친구들! 모두 친구들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모두들 친구들께 인사. 파이어로버 액션.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렛츠 고. 평화를 위해서 절대 우린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출동 파이어로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공연 재밌게 봤어요? 정말요?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이 마리 팀장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지금은 안전 교육 시간이에요. 교육을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할게요. 파이어로봇의 피닉스와 이카루스 그리고 유치 찬란 세나입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 잘 알고 있나요? 정말요? 그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를 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핫뜨거! 왜 그래 유치야? 찬란아, 미안해. 너 오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돈가스 튀겨 먹다가 기름에 손을 데웠어. 저런, 요리를 하다가 손을 데였나 봐요. 이런 걸 화상을 입었다고 하죠. 화상을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기 1번. 된장을 바른다. 된장은 만병통치약이니까. 된장? 보기 2번. 보기 2번. 흐르는 물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다. 있는다. 보기 3번. 보기 3번. 그냥 크게 운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보기 2번 정답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어떡하지? 유치야, 어떡해? 저 불이 난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집에 불이 났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있나 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기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보기 1번. 의자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는다. 숨는다. 보기 2번. 보기 2번. 불이야, 불이야. 큰 소리로 외치고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간다. 보기 3번. 보기 3번. 그냥 크게 운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네,
2번 정답입니다. 아니 왜 책상 밑에 숨으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책상 밑에 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맞아요, 안 돼요.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 밑으로 숨으면 소방관 아저씨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 네, 이제 잘 알겠어요.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죠?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너! 너, 야! 너! 찬란아, 왜 그래? 어, 찬란아! 정신 차려! 팀장님! 찬란이 심장이 안 뛰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찬란이에게 심장마비가 왔나 봐요. 심장마비는 우리 가슴 속에서 뛰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걸 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기 1번! 보기 1번! 무조건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을 한다! 보기 2번! 보기 2번! 응? 119에 빨리 신고하고 119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심폐소생술을 한다! 보기 3번! 보기 3번! 그냥 그게 운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보기 2번 정답입니다. 박수! 우리 친구들이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 팀장님이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생활에 대한 안전송 다 같이 불러보면서 노래와 율동과 함께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뮤직 큐! 119야. 네, 맞아요. 우리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기로 하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도시에 퍼지는 목소리 메가시티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멈출 수 없어 파이어로봇 파워온 불길을 헤쳐라 피닉 높이 날아라 가루 돼지를 뒤흔들어라 우주기 절대 우리 멈출 수는 없어 너와 나 우리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Let's go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